어제 제가 영상 올리고 실전 배틀 이제 초전설 포켓몬이라고 해가지고 한번 돌렸어요. 초전설 포켓몬 하나 넣어가지고 돌렸더니 아이고 이게 뭡니까 여보, 와타시가 포켓몬 마스터가 돼버린 걸까? 근데 확실히 초반에 가니까 등수 올리기 좋은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안 했습니다. 여기까지 가고 져가지고 오늘 랭크 배틀하는 거볼수 있나요? 원하시나요? 랭크 배틀 원하시나요? 오늘은 좀 썰 좀 하려고 했는데 랭크 배틀 어떻게 하다가 하게 됐네요. 전기 두 배니까 번게 아니네요. 아 부스터? 부스터한테 질수 없다! 부스터한테 아무리 해도 한번 맞아봐. 한번 버틸 수 있으면 버텨. 다이렉트 하신다고? 버틸 수 있냐고? 귀엽긴 하네요. 귀엽긴 한데 아, 못 버티죠? 아무리 애정몬이어도, 이브이즈를 갖고 와, 싸가지 없게. 어디 유일한 갔다가? 또 왔어, 저. 또 하마도, 저 어떡하지? 스테슬라를 어떻게 이기냐고. 얘로 이기나? 얘로 이기나? 다이제트 쓰잖아, 근데. 얘 꺼야 되나? 얘두개 가져가서. 아니야, 메타몽 있으니까 이거 쳐야 돼. 진짜. 메타몽 때문에 안 돼요, 메타몽 때문에. 메타몽 구해서 카프 끼잖아. 아까 제가 생각해 놓은 전략 있죠? 제가 아까 생각해 놓은 전략으로 가겠습니다. 아까 생각해 놓은 전략. 과연 통할지? 통할지 보겠습니다. 다 가져가. 과연 하마돈이면 어떻게 하냐? 과연 하마돈을 선출할까요, 이놈 자식이? 저 뭔, 어떻게 읽죠, 저거? 메타몽! 내 탐험 가져가네, 미친놈이 저거. 구리스카프 버려야 되나? 이거 버릴 게 있나요? 얘를 버려? 벽을 갖고 왔어요, 이제 벽을. 역중 쳐! 이거 어떡하지? 망했는데요? 이걸로 해야 돼. 어쩔 수 없어. 이걸로 하긴 해야 돼. 메타몽 선출하는 방법이 있었구나. 뭐야, 얘는 왜 이렇게 아껴? 괜찮아, 혼란 걸렸죠? 기습을 끝낼 수 있을까요? 아직 끝냈습니다. 일단 끝냈고 상처뿐인 전투였지만 너무 뼈 아프지만 일단 끝냈습니다. 일단 끝냈고 이벨타르 기습이라도 해야 돼. 자, 열풍으로 끝냈죠? 자, 괜찮습니다. 자, 괜찮습니다. 왜 괜찮냐? 솔직히 안 괜찮은데. 혹시 몰라요? 스피드 제가 더 빨라요? 혹시 몰라요? 스피드 제가 더 빨라요? 어디 백쪽도 안 되는데. 넣었다고! 따라큐! 괜찮습니다. 괜찮아요. 아, 저 미친 따라 그 아씨 영린 칠줄 알았나 보죠? 영린 칠줄 알았지만 이게 아니죠? 아, 얘한방 되나? 미친 아이가 내가 다이어스 쓸거 예상해서 뺄 수도 있거든요? 아, 다이로그를 한방 가네? 여러분, 다이로그 한방 되나요? 안될것 같아요? 야스. 잘했네요. 잘했고. 근데 상대가 다이얼 칠 거거든요, 다이맥스하고. 다이맥스 치고 그럼 져요. 그럼 집니다.
다이얼 치면 지는데 설마. 제발 죽으세요. 제발 제발. 이벨타 다이얼 없어요? 제발. 제발 이벨타 다이얼 없어라. 제발 제발. 변화 기술 없으면 다이얼 못 치죠. 과연 영혼의 맞다이 만두작지 짱 뜨자. 다이얼, 와 저걸 다이얼 못 잡는다고 저거로? 그렇지! 제발! 아! 안 돼! 제발! 제발! 안 돼! 다이제트로! 아, 다이얼 썼다! 몰라요, 아직 몰라요. 아직 모른다. 아직 모른다! 아직 모른다! 아, 이겼다! 와, 모래 바람으로 끝! 이거 멍청한 녀석! 멍청한 녀석! 야, 이걸 이겼어! 와, 이거 어떻게 이겼지? 역시 다 갖고 하는 게 정답이었다. 다 갖고 하는 게 정답이었다. 멍청한 녀석 먹고 혼자 보고 생명 갖고 왔죠? 아이고, 역시 여러분! 시청자, 가청자 여러분 말씀 맞았어요. 다이얼 없어요, 이 멍청한 자식. 다이얼을 이제 이벨타를 가져가면은 다이얼을 이제 제어하고 되겠네요. 다이얼 안 쓴다 가져가면 되고, 이 멍청한 녀석 칼춤 따로 감 빼고 그냥 이벨타를 버린 게 나았죠. 무조건 이겼네. 와 진짜 이거 무조건 이기는데 이벨타로 빼가지고 이겼다. 메타몬 무조건 구에스카프네요. 무조건 구에스카프. 와 이걸 이겼다. 와 최소 안 할 수도 있어요. 그거 웬만하면은 그냥 자네. 아 마비 진짜 미쳤냐고. 아 드디어 마블 갔습니다. 진짜 아 진짜 사기쳐야 가는구나.